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큰 군락지가 돼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은 끝물이고요.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혀 있습니다. 이 식물 너무나 잘 아시죠? 물봉선입니다. 봉선학과의 1년생 식물이고요. 전국의 산과들의 습지에 무리지어 자생합니다. 이 물봉선은 8월에서 9월에 개화하고요. 이렇게 붉은색이 많고 흰색과 노란색 꽃도 있습니다. 이 물봉선도 봄철에 나물로 식용할 수 있고요. 또 약재로 이용합니다. 어린 순을 데쳐서 쓴맛을 빼고 나물로 먹습니다. 이 물봉선 줄기는 털이 없이 이렇게 매끈합니다. 한방에서 지상부를 야봉선화라 하고요. 쓰고 찬 성질이며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리거나 생것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이 물봉선은 활혈 산화작용으로 혈액을 잘 돌게 하고요. 온몸 구석구석 뭉친 피를 풀어주며 청량 해독, 거폐의 작용이 있어서 열을 내리며 독을 해독하고요. 농을 배출시키며 썩은 부위를 낫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개양이나 악창이라고도 하는데 심한 화농성 부스럼, 뿌리 깊은 종기 등에 좋습니다. 또한 입줄기를 다려 복용하면 요통을 그치게 하고요. 뿌리는 강장 효과가 있어서 몸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피부개양이나 악창 등에는 생초를 지쳐 바르고 내복할 때는 햇볕에 말린 것을 하루에 3 내지 5g씩 200cc의 물에 다려 복용합니다. 이 물봉선은 찬 성질이고 독성이 있으므로 몸이 냉한 사람이나 과다 복용은 삼갑니다. 네, 물봉선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